네, 생산 관리에 필요한 직무까지, 직무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.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 생산 관리에 좀 국한해서 좀 말씀을 좀 우선 드릴게요. 네. 4년제 대졸이상,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중요한데 아까 뭐 경영학도 말씀하셨지만 네. 실제로는 뭐 식품, 화학, 전기, 전자, 기계 설계 관련 학과면 네.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. 네, 뭔가요? CAD랑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는데 전기기사,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이런 건 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. 네. 하이트 진로에서 개최하는 채용 설명회가 참 이색적이라고 들었거든요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올 3월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름이 이제 오감 만족 캐리어 톡이라는 어떤 네, 느낄 수 있는 그런 그쵸, 건가 봐요. 채용 설명회였고 일단은 뭐 그 공채 지원을 희망하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. 강원도 홍천 공장을 좀 이렇게 견학을 하고 네. 회사 현황이나 뭐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개를 약 한 3시간 동안 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실 맥주를 마시면서 네. 그거 좋네. 오감만족. 네. 저 지원 한번 해보려고요.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시음이 있다는 걸 지금은 네, 맥주 시음 등 어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러다 네. 취하면 어떡하죠? 아, 그럴 리는 없겠죠. 아, 네. 채용에 의지가 있는 취준생들은요, 직접 가서 이런 채용 네. 설명회도 듣고, 네. 네, 공고를 통해서 또 지원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일단은, 해당 분야에서 좀 이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해당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술 때문이 아니라, 네. 정보를 위해서라도 가시면 좀 유리하지 네.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저는 술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하이트 진로 하면 정말 술을 잘 마셔야지 갈 수 있다. 혹은 잘 알아야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우리 삼촌처럼. 네. 왜 꼭 저를. 네. 네. 어떤가요? 그 아마 하이트 진로 인사팀에는 어떤 채용 관련된 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? 네. 원래 그 어느 회사 인사팀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술 잘 마셔야 되나요? 이거일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오면 인사팀장님께서 직접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주류 회사니까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선입견은 버려라. 오히려 뭐 주류 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,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의 성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인재는 적극 채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주류 회사다 보니까 잘 마신 사람도 좋아하긴 하겠죠. 근데 네. 그게 필수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그렇군요. 네. 채용 인원이 좀 늘었다고요? 네, 올해 그 최대로 많이 뽑는다. 그래서 약간 100여 명 정도 어떤 신규 채용이 좀 있고요. 네. 현재 지금 하이트 진로의 전 직원이 2,936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한 300명 정도의 어떤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해서 전 직원의 10%가 넘는 규모로 채용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100여 명씩 사람을 뽑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. 드물죠. 네, 요즘은 뭐 10명, 20명 이런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네. 뭐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또 취준생들이 잘 받아야 되는 어떤 정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 한 5-6배수 정도로 일단 사람을 뽑습니다. 자기소 전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자기소에서 거친 다음에는 이제 실무 면접이 실무 면접과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또 있다라면 네. 주류 면접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선배들과 네,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음주 면접이겠죠. 그렇죠. 주류 면접. 주류 면접, 음주 면접. 네. 음주 한잔 아니고요. 네. 그래서 그 면접도 있다라는 거. 다만 뭐 그렇게 술을 막 되게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겠죠. 요즘에 많이 마셨다가 또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가볍게 물어보는 면접 유형도 있다라는 것도 잘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굉장히 꼼꼼히 본다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중심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주류 회사니까 음주 면접을 본다? 그럼 아까 조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다시 걱정되는데요. 술 못 먹고 좀 잘 몰라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음주 면접이 이렇게 코스 안에 딱 있으면 지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. 사실 그 음주 면접은 주류 회사만 보는 건 아니에요. 예전부터 있었습니다. 음주 면접은 좀 유리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반 면접을 하면 좀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뭐 이렇게 준비해온 답변만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음주 면접에서는
핵심이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라는 게 핵심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도입된 건데 네. 특히 저는 하이트진로가 특징이 선배와의 대화,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 중심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성격, 가치관, 태도, 인성 등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해요, 하이트진로. 어떤 의미가 있죠? 우리가 면접 보러 가는 게 상당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와줘서 고맙다. 그래서 아, 뭔가 대접하는. 대접하는군요. 네,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렇군요. 대접받으러 또 네, 그런 갈 수 있는 또 기회도 네, 네, 이런 따뜻한 마음이 좋겠어요. 있는 면접입니다. 네. 그렇군요.